자, 1944 열차는 이제 포항을 향해 갑니다. 이제 포항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얘는 특이하다. 얘는 양학동네 사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이하네. 특이하네. 승강장에서 본 열차는 갔고, 승강장은 비었고, 나가보겠습니다. 나온역과 통합된다 하더라고요. 자, 서경주역 간판이 보입니다. 여러분, 서경주역에 왔습니다. 야, 올드기 단행이다. 아, 올드기 단행은 아니구나. 7413. 아침에 타고 7350호에 비해서, 좀 그거네요. 그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작사 CH입니다. 저는 지금 신해운대역 앞에 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경주역에 갈 예정입니다. 아, 경주역이 안강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차를 타려고 와 있습니다. 신해운대역입니다. 현재 시각 9시 47분이네요. 그러면 한번 열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 열차입니다. 7분 지연됐네. 오, 쉣. 이야, 1944 7년 7분 지연됐습니다. 미친.
순천행도 있어? 아, 순천발 포항이 맞네. 1944. 제가 탈 무궁화호는 1944입니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야, 신해운대역은 참 어쩌다 산골에 들어왔을까? 해운대 같지가 않아. 역시. 그 역시 해운대역은 옛날 팔각지 뭉대가 제일 교통편이 좋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산골로 들어왔을까? 아휴. 저 옆에는 광역전철 승강장입니다. 우리 그 동해선 북선전철 아시죠? 걔네가 쓰는 전광장입니다. 그래갖고 아까 입구에 개찰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승차권 예매해뒀기 때문에. 아, 근데 7분 연착이라 하던데, 씨. 마침 지금 광역전철 연착하고나 봅니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현재 일광역입니다. 참고로 견인기는 올드기 7350호.
갑자기 동해서 2단계 공항에 들어가. 응? 왜 동해선 요청이 여기 있어? 또 이렇게 됐네. 임시순간장. 야, 임시순간장 좀 퀄리티 지렸다. 와, 찐따 같은 저천역 맞네, 이거. 뭐야, 이거. 저천역 구역사 정옥이 있네, 여기. 이건 좀 너무한데? 남성형 맞아? 남성 아닌 것 같아. 대학생. 미친, 와.
막 할 말이 안 나온다. 선암역은 신호장이 됐답니다. 선암 신호장이랍니다. 그래갖고 지금 선암 신호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선암이 우리 안강역이랑 비슷한 표지션이거든요. 안강도 이제 이슬 되면 안강 신호장 된다 하니까 킹등성이 있습니다. 안강역도. 선암 신호장입니다. 이거 선암 신호장이에요. 근데 신호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저장도 보면 그냥 선암역인 것 같거든요. 열차 운행 다시 재개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암역입니다. 동해선의 종점 태화강역입니다. 광역전철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아, 나 근데 뼈대밖에 안 나왔네. 뼈대만 나왔어. 아, 내년 개통 가능한가 이거? 내년 저기 태화강 구 역사가 보입니다. 생긴 거 보니까 안강역처럼 돼 있는데, 아씨, 이거 한글 유니폼이 잘 안 나오네. 이거 어쨌든 태화강 구 역사입니다. 미친 옆에 선로가 없어. 어디 갔어 선로? 미친 선로가 없어. 자, 태화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태화강이에요. 버스와 기차. 네, 기차가 당연히 승부 이겼고요. 버스는 뒤처지고 있네. 여기가 태화강입니다. 빠이. 버스 두 개도 있다. 선인가 보네요, 여기 타는. 오, 시방이 덜컹덜컹거린다. 덜컹. 이게 무슨 역이었던 것 같은데. 아, 나 여기 무슨 역이었다, 여기. 무슨 역이었더라, 여기. 뭐였지? 아, 효문, 아, 효문역이구나, 여기가. 아, 효문역이었네. 지금은 열차 안 쓰고. 얘는 묻혀버린 철길. 불쌍. 효문역. 효문역 통과. 11시 11분. 오늘의 교훈 알려드릴까요? 울산시는 전부 논밖에 없다. 이야, 대단하다. 왜 논밖에 없고? 말이 논밖에 없나? 이번에 저희가 이제 쓰려고 호격인데, 호격은 이제 폐역된답니다. 호격 폐역되고. 얘가 폐역되고 뭐로 대체되냐면요, 그 새로 생기는 무슨 역이더라? 무슨 역인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효문역이었나? 효문신역이거든요. 효문신역. 아까는 구역이었고 효문신역으로 대체된답니다. 아니, 나 송정역이었나?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울산시의 마지막역 호계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다음부터 모화역 저희 안 쓰긴 하지만 일단 모화역부터는 경주시입니다. 여기가 울산시의 마지막 역 후계역입니다. 호구역 아닙니다. 여기는 쓰는 철길인가 보네. 아까 그 효문역 철길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 어쨌든 무궁화 길이의 교육. 동대구발 부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순천발 포항행. 요즘엔 동대구발 부전행도 동체 아닌 객차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리미티 객차까지였습니다. 저희도 조금 있으면 출발할 겁니다, 아마. 자, 샵 1944 무궁화호도 이제 호계역을 출발합니다. 호계역 다음은 이제 그 유명한, 아시죠?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호계역 다음에 여기 무슨 역인지 힌트.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다보탑. 그 다보탑이 있는 절이 어디죠? 불국사잖아요. 네, 다음 역은 불국사역입니다. 첫 번째 통과역은 모화역입니다. 모화역은 일단 이건 모화역 아니고 이건 철교. 모화역 그다음이 입실역, 그다음 죽동역, 이렇게 세 개 통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이야 이제 불국사역이 나옵니다. 경주시의 첫 번째인 모화역부터 일단 보시도록 하죠. 건너뛰겠습니다. 놓칠 뻔했다. 모화역입니다. 모화역. 여기는 모화역입니다. 승강자 보이시죠? 놓칠 뻔했다. 와, 모화역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있다가 나왔네요. 모화역은. 입실역은 금방 나온다니까 찍으면서 갈게요. 자, 이번 역은 입실역입니다. 입실역도 똑같이 폐역된 역이긴 하죠. 아, 폐역까지는 아니다. 무배치 간역이라 했었나? 그리고 울산시는, 아니 경주시는 간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안강역도 언뜻 보면 간역이 납니다. 열차가 많이 안 서거든요. 이번 역은 입실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통과할 것 같은데 입실역은. 슬슬 삐리 나옵니다. 굉장히 덜컹덜컹거려요. 실력입니다. 보셨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통과하네요. 입실령은 아직도, 입실령도 순열차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역은 죽동역인데, 죽동역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철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죽동역은 이따 한번 제가 찍어볼 수 있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불국사역은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진짜 굉장히 오래가네. 근데 그 사이에 간이역이 3개나 껴있다 보니까 죽동역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요, 청령은 아시죠? 근데 청령역은 그나마 역면판하고 지붕이라도 있지 죽동역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역면판하고 그늘막만 있습니다. 근데 천막이 아니라 그늘막입니다. 그래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동역이 맞나 봅니다. 그 시골에 나무 둘러싸여 있는 그 죽동역이었나 봅니다. 얘는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지는 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역은 불국사역입니다. 다음 역은 경주역입니다. 경주역부터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방신호장입니다. 동방역이 아니고 동방신호장입니다. 반대편에 지금 화물열차 지나가고 있죠. 동방신호장입니다. 동방신호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던데, 신호장인데 여기 그냥 동해나무색 단선이라 갖고, 아까 반대편에 화물열차에 멈춰있는 거 보셨죠?
여기 단선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동방신호장. 자,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 자, 경주역.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전 동대구 노선은 이제 여기서 서경주역에 가야 되겠죠. 안 타보신 분들은 일단 뭐 동대구 같이 가봤을 때 서경주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서경주가 동해선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서경주는 중앙선입니다. 서경주 중앙선의 시점이자 종점이자 시종점입니다. 그러면 동해선은 뭐냐? 혹시 안강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포항행 무궁화호, 포항행 무궁화호라고 그것만 지나가는 역이 있는데 안강역은 간이역입니다. 거기가 동해선, 진짜 동해선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경주역은 가짜, 중앙선역입니다. 중앙선역.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천발 포항행 무궁화호로 탔었습니다. 근데 이 안강역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포항발 동대구행 열차하고 부전발 포항행, 전역에 있는 부전발 포항행, 그리고 순천발 포항행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안강역을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안강역이 진짜 동해선역이라는 사실. 경주에서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서경주 가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나원 가는 건데 저희는 서경주로 나원행으로 갑니다. 일단은 서울로 같이 쓰나 보네. 좌석 조공이에요. 잠깐만요. 아직은 단선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경주 블루시티. 저게 몇 번 노선이야? 110번인가? 경주역이고요. 중앙선 안 가려치나? 계속 단선이네요. 중앙선하고 갈라줘야 되는데. 일단 뭐 갈라쳤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원역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대충 영나로 삐린 것 같죠? 사방역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역이라고 써있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갈라진 거야? 여기서 갈라진 거구나. 자, 철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게 중앙선 철길이고요. 제가 건너고 있는 이 철길은 동해선 철길입니다. 저거는 중앙선 철길입니다. 저거는 이제 진행방향 기준으로 서경지역 쪽으로 가고요. 우리는 나원역으로 갑니다. 네, 스스스 하고 사라져버린 철길. 저는 이제 서경지로 가고, 네, 없어졌죠? 서경지역 갔습니다, 저는 이제. 사방역이 어디 있지? 사방이 막혀버린 역? 사방역입니다. 나원역이네. 사방역인 줄 알았는데 나원역이었어. 사방역은 아직 멀었지. 나원역입니다. 진짜. 사방역은 좀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나원역입니다. 나원역 통과. 그 이제 나원역 통과했으니까 진짜로 동해선역에 들어왔네. 중앙선이면 지금 서경주역 가야 되는데 나원역에 왔으니까. 이제 진짜 유명한 게 나옵니다. 동해선 청량역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압니다. 동해선 청량역이라 여기 겁나 유명한데. 아마 지금쯤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분위기네. 이제 통과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청량역이에요. 아, 절로 통과했네. 보셨습니까? 아, 절로 통과하는 줄 몰랐네. 청량역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띄워놓을게요.
네, 청량역입니다. 청량역. 이제 나원역 나오겠네. 시골 트랙터. 빌 나오죠? 역빌 나오죠? 역빌 나오고 지금 저기 얼디씨 뭐하고 있는 거 보이죠? 사방역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역이라서 사방역인데요. 네, 대기하고 있는 거 맞네요. 승강장은 이렇게 남아놓기 때문에 저 얼디씨는 지금 저기 정차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통과합니다. 사방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가끔씩 무궁화호 쓰기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항발 동대구행 무궁화네요. RTC 여기는 특이하게 미시오로 되어 있죠. 자, 자동문이 굉장히 낡았고요. 저 앞에는 발전차입니다. 여기 있는 사이는 원래 이거 이제 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차기 나오죠. 이 동해선 무궁화호는 이거 순찰서 내려온 거라 하더라도, 아니 순찰서 내려오는데 왜 LED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LED가 알려주는 거라도 좀 넣어야지. 안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열차는 안강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저희 끌고 있는 7350호 도착을 해야겠네요. 자, 암튼 잠시 후 안강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인에서 뭐 안강 스테이션 네스 라운드 라이트 에이씨 땡큐. 안강역 양면파입니다. 다음 역은 보시다시피 양자동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동역은 아시다시피 폐선된 역이긴 하죠. 그래서 양자동역은 다시 열차가 운행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7350호 올드기 가네요. 자, 1944 열차는 이제 포항을 향해 갑니다. 멀어지는 열차. 오, 일로 오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입석 승객 수용소라고 합니다. 미니 카페 객차. 그냥 자판기에다가 뭐 휴지통에다가 이런 것만 갖다 놨네. 일반실에 가서 다시 주행 영상 찍겠습니다. 여기라고. 기사님 방송이 안 돼, 아니다. 성우한테 방송이 안 돼갖고, 이렇게 기사님이 직접 유선하는 방송을 합니다. 네, 얼디씨는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얼디씨 한 번씩 타보신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풍경이에요. 암튼, 저 열차는 경주역에도 도착했습니다. 삐걱삐걱 소리 내면서 우리 얼디씨 무궁화호는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동해선을 다시 합류합니다.
다시 울산시의 첫 번째 역이 호계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카페열차에서 한번 주행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무궁화 얼디시에는 미니 카페열차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주행 영상이랑 간단하게 둘러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무궁화 얼디시 뒤편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미니 카페 열차입니다. 카페 열차긴 카페 열차인데 일단 원조 카페 이거 좌석은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원조 카페 좌석이죠. 그리고 휴지통, 자판기가 있습니다. 뭐 자판기죠. 그리고 번호 누르고 이 뭔 개소리야! 아, 일단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판기, 이상하게 생긴 자판기가 있고요. 무인 편의점이랍니다. 네, 뭐 편의점이지 뭐. 뷰티팩이랑 하늘볼이랑 뭐 사이드랑 뭐 코코다스. 아, 근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판매 중이었는데. 아니 저거 소리 왜 저래 진짜. 암튼 뭐 얼디시에 붙어있는 미니 카페 객차입니다. 열차 번호는 9153이고요 자, 얼디시도 이제 출발합니다. 일단 미니 카페 객차는 진짜 이거 객실에 뒤가 조그맣게 붙어있는. 왜 카페 객차면 나오는 소리야 이거? 아, 좋았는데 까비. 뭐였지? 일단은 얼디시 태화강역을 출발하고요. 저희는 이제 태화강역에서 덕화역 쪽으로 갑니다. 근데 카페 객차는 일반시보다 훨씬 더 두근두근 떨리는데? 지금 이거 진동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거 무슨 느낌인지 진짜 3초로 지금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씨 지진 난 것 같습니다. 1번 실은 덜컹덜컹 하지만 여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와. 목청물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타나 여행하신 고객은 음식물 섭취 자제하다면서 이런 자판기도 왜 설치해 놓은 거야 대체. 통화에서는 다른 고객에 대한 대리자 승객의 의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카페 기차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제 무궁화호가 카페 열차가 이제 전부 다 2018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카페 객차로 왔다지만 이제 카페 객차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원조 카페 객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카페 객차 거거든요. 근데 요 카페 진짜 더럽다 하던데 의자 카페. 일단 저는 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앉았고. 그리고 이거 한번 덕화역까지 타보겠어요. 덕화역까지 한번 타볼게요. 이거 굉장히 들컥들컥거립니다 진짜. 아니 그냥 이거 무슨 월미도 디스코 팡팡 안 타봤지만 월미도 디스코 팡팡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소리만 들어도 아실 것 같죠? 여기 불전 오려면 덜덜덜덜덜덜 다닐 때 와. 아니 뭐 떨어지는 거 아니지 천장에서 뭐 매우 병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냐 여기 단기대로 되어있죠 통로문입니다 통로예요 이제 여기가 2호차 끝이고요 저기는 1호차로 연결됩니다 굉장히 이뻐 멀쩡했습니다. 아 나는 1번실 좌석도 있는데 입석 승객처럼 카페 객차에 앉아있는 입석 승객으로 보겠네. 이제 슬슬 덕화역 도착할 삘 나거든요. 덕화역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일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로 들어갔네 얘는. 어 뭐야 쟤 왜 불 끊었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네요. 우와 창문에 열어놨어. 화장실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구나. 올디씨는 참 신기하다. 일반실은 그나마 좀 나은 정도. 뭐니 뭐니 해도 카페 열차는 제일 지옥 같다.
179일 기장역 도착. 이거는 객차형이랑 똑같네. 신해운대역입니다. 기장역 출발. 기장역 출발하고 이제 저로서는 RTC무와 마지막 탑승입니다. 고별 탑승이죠.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저는 안강역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는 걸로 하고 또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강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시에 있는 블루시티 입석형을 타보겠습니다. 경주에는 블루시티가 많죠? 네, 블루시티 입석형도 많고 좌석형도 많습니다. 입석형도 많고 좌석형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탈 거는 210번 블루시티로 미 개선형 블루시티입니다. 얘를 타고 경주 터미널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는 안강 시골거리고요. 저는 아까 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이제 버스 타고 다시, 근데 이 210번이 잘 안 오는 노선이더라고요. 일단은 오면 바로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종점으로 가는 차가 갔거든요. 경주시의 블루시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탑승을 시작하죠.